호피님은 오공씨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올라가라니까. 너희는 피라미드의 재물이 될 거다. 각오해라. 재물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 간다. 받아라 강철 주먹. 주먹 헛! 네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준비됐겠지? 이 녀석! 혼세마왕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주물의 기계 어디다 대고 큰 소리를 치느냐?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괴팍한 성질머리는 여전하시군, 호킹. 하지만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뀔 거다. 화면을 비춰라! 빛을 영! 저게 누군지 설마 잊진 않았겠지? 도생왕! 행자마자 사막 한가운데 이럴 때가 있었다니! 그럼 여기에 용기의 눈물이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책에서 본 수수께끼의 높은 눈이란 저기 위를 뜻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맡겨! 지금 당장 올라가서 찾아볼게! 올라가! 오늘 지금! 용기의 눈물 같은 건 없는데 다른 기둥에 있나? 손오공! 어? 조심해! 어? 나는 12신마중 인왕! 무적전사 호킹이다! 호킹님이다! 호킹? 놀랬잖아! 너 우리 방해하려는 거냐? 도생원, 오랜만이구나. 나를 잊진 않았겠지? 이 녀석 덕에 난 오랜 세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부딪혀라, 부딪혀라! 천자 패라는 게 그건가? 원숭이, 그 허리띠도 이 몸이 가져가야겠다. 어림없는 소리! 누구 맘대로 천자 패를 가져간다는 거야? 한판 해볼 생각이라면 상대해 주겠어! 자, 간다! 개자라! 다른 녀석들한텐 관심 없다. 도생원, 네가 나의 목적이다! 어? 이봐, 상대는 이쪽이라고! 끼어들지 마라. 이건 저 배신자와 나 둘만의 문제니까! 도생원은 우리 친구라고! 그게 왜 니들만의 문제인데! 오공씨... 친구? 나도 한때는 그 말을 믿었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다. 내가 저 녀석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가르쳐주지. 먼 옛날, 난 대마왕으로부터 세계 정벌 명분으로 충성을 강요받았다.
이제부터 인간들은 모두 이 대마왕의 것이다! 대마왕의 악행을 견딜 수 없게 된 난 반란을 기획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 우리 12신만은 더 이상 대마왕의 꼭두가시가 돼선 안 된단 말이다! 더킹! 감히 니놈이! 대마왕님에 대한 반란은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 아파라! 아플 통! 터생왕군, 정말 큰 공을 세웠어요. 이번 일로 당신도 어엿한 12신마로 인정받겠군요. 혼세마왕님, 이번 호킹의 반란 사건을 고발한 토생원군입니다. 뭐시? 그 토생원이 네가 날 배신하다니. 네가 감히 날! 이제 알겠느냐? 내가 저 녀석을 왜 용서할 수 없는지. 전자패를 뺏으러 왔다면 너 역시 대마왕의 부하! 너한텐 토생원을 탓할 자격이 없어! 누가 대마왕의 부하라는 거냐? 나는 토생원을 쫓기 위해 혼세마왕과 거래를 했을 뿐이다. 전자패 따위는 누가 갖든지 상관없어. 내 말은 대지는 이 호킹님의 땅. 경고했음에도 거스르는 자 무사하지 못하리라. 떠올라라! 떨부! 피라미드가 떠오른다! 대지, 어떻게 된 거지? 나의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기 위해 토생원과 너희 모두를 제물로 바치겠다! 호킹님! 뭐야? 제물? 저 피라미드... 잠깐! 그래! 누구보다 높은 눈! 가장 높은 곳! 용기의 눈물은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게 틀림없어! 토생원! 들었지? 저 호랑이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넌 올라가서 용기의 눈물을 가져와! 제가요?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올라가라니까! 너희는 피라미드의 제물이 될 거다. 각오해라! 제물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 간다! 받아라! 강철 주먹! 주먹! 헛! 소용없다. 그 녀석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이제 네 차례구나, 토생원. 응? 아직이라고! 응? 이 호킹의 주먹권 한자 마법을 맞고도 일어설 수 있다니! 호킹이라고 했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우린 저 피라미드 위에 있는 용기의 눈물이 필요해. 토생원이 그걸 가져올 때까지 내가 너의 공격을 버텨내면 토생원을 용서해줘! 뭐라고? 그러니까 어서 나를 쓰러뜨려보라고! 이 녀석! 토생원! 뭐하고 있어! 얼른 용기의 눈물을 가져와!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누구 마음대로! 이 배신자 토끼 녀석! 날 쓰러뜨릴 자신이 없나 보군! 약한 토생원만 괴롭히다니! 비겁한 녀석! 뭐시? 비겁? 좋다. 너의 지혜를 받아주지. 이 녀석이 나의 공격을 버틸 수 있나 보자. 좋았어! 약속했다! 토생원! 기장도사님을 위해 어서 용기의 눈물을 가져와! 아!
조심히. 이 녀석의 주먹 정말로 엄청나. 이대로라면 버티기 힘들겠어. 손오공! 정면 승부는 위험해! 속도 한자를 사용해! 속도의 한자? 알았어! 말라져라! 말이! 어? 그 정도 속도로 감히! 진정 빠른 게 어떤 건지 보여주마. 말을 쳐! 말을 쳐! 이와 같은 속도로 계속! 이야! 그만 포기해라. 넌 날 이길 수 없다. 누가 이길지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야. 무한 싸움이야. 힘, 속도, 마법 실력까지. 손오공이 폭풍을 이기는 건 무리야. 끈질긴 원수이구나. 서둘러, 도생원.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공씨. 공격 다 끝난 거야. 난 아직 멀었는데.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렇다면 강한 힘으로 모든 걸 부숴버려. 강할 강! 주먹권! 강권! 어째서 계속 버티는 거지? 이 끔찍한 고통이 이 호킹이 두렵지도 않은 게냐? 난 절대 포기 안 해. 뭐라고? 이게 두려워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맞서 싸울 거야. 갑갑해 죽는 줄 알았네. 아니, 내 봉인이! 자, 한방 먹여볼까? 좋아, 열피! 봤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방 먹이잖아!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있다니! 전자탄이잖아! 저건! 봉인된 한자! 굴하지 않는 마음! 용기 용이야! 아니, 저 한자는! 도생원! 해냈구나! 무공! 용기의 눈물은 천자패 세 번째 한자야! 천자패를 들어! 어? 천자패를? 알았어! 용기용이라. 너의 힘은 거기서 나온 거냐? 상대에게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구나. 좋아. 너희들의 믿음과 용기 높이 사겠다. 이 승부, 손오공, 너의 승리다.
서생원, 네 동료의 용기가 널 구했구나. 호킹님. 이번만은 넘어가마. 하지만 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그래도 그동안 너는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네? 네가 위험을 감수하고 천자탈을 구해올 수 있었던 건 동료가 널 위해 버텨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을 절대 믿지 않던 토생원, 다시 왔다. 아, 손오공, 못다한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자. 호킹님!